오늘은 대우에 미친 20대. 예, 어떤 차입니까? 98년식 누비라 스펙원입니다. 세계를 누벼라라고 만든 차인데 국내도 못 누비고 2년 만에 단종된 차입니다. 그렇죠, 레오템. 근데 얘가 아반떼 투어링은 모든 면에서 얘가 깠습니다. 광고에 그게 네. 있더라고요. 뭐요? 누비라로 힘차게 서울 부산 왕복할 것인가? 네. 아니면 아 반대로 힘없게 왕복할 것인가? 아 옛날에는 꽤 광고 수위가 셌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모터라인 경쟁 채널. 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말 그냥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미디어토에서 막내 PD를 맡고 있는 고한규 PD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진태경 형님. 네. 깔끔하게 진태경 님. 할 거 해야죠. 아버지. 저희 조금만 네. 쉬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진짜 편하세요. 네. 켜진 거 아닌데요? 아 온까지. 이게 아니어서. 키온하고 좀 딜레이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 어 느낌 좋아요. 고한규 차주님. 네 발음 잘하세요. 환 말고. 한. 아니 제가. 나 당신하고 지금 시덥지 않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맛이 나야지 하죠, 저도. 아, 예. 네. 그 전에 탔던 차는? SM520V. 아, 이 명차를. 그, 타다가. 디컨더 님이 타셨던 거랑 똑같은 색. 아, 이 6기통을 네. 타다가. 네. 이런 1.5, 4기통으로 왔어. 아, 그 기름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 차가? 네. 그 차는 이제 140마력이 넘는 차고. 네. 이 차는 110마력입니다. 답답하진 않으세요? 수동이잖아요. 아 수동의 맛. 네. ZF 4당도 옵션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왜 수동을? 스펙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한 대 더 있는데 그것도 수동이었고. 두 대 다 봤잖아요. 네. 네 굳이 그래도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 뒤 슈바 마운트에 녹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그때 당시 같이 만들었던 차 라노스 누비랑. 레간자 이렇게 다 아,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네. 걔네들 다 공통적으로 결함이 그게 생긴 거예요. 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네. 얘는 신기하게 녹이 없었어요 거기. 아 그걸 확인했을 때. 네. 네. 아, 네. 주변에 네. 이제 대우차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르망, 프린스. 프린스. 이거 똑같이 타시는 분도 계세요. 아 에스페로 없나요? 에스페로도 타셨었죠. 르망 타신 분이. 그럼 우리 차주님은 예. 그분들의 영향으로 대우차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왜 대우차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지트 같이 정비소가 있거든요. 아, 네네. 놀러 가면 형들 맨날 고치고 재밌게 고치고 있는데 저 혼자 옆에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포인트가 대박이다. 네. 나도 고치고 싶어. 어, 나도 좀 차 좀 네. 꾸미고 네. 고치고 좀 배우고 싶은데. 맞아요. 안 고장나는 차를 타니까 재미도 없고. 아씨. 아, 이게 진짜 차를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야. 어이가 너무 멋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한 SM5는 고장이 안 나가지고, 예, 네, 팔아버렸죠. 보냈죠. 예. 네. 진짜 깨끗했는데. 그 차 얼마에 팔았어요? 250에 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고장이 잘 난다는 저기라 스펙콘을 사왔어요. 아니, 그냥 고장 난 게 있어서 사올 네. 때. 네. 고친 거예요. 어떤 거? 일단 에어컨이 안 됐어요, 가져올 때. 그거 이제 컴프레셔 교체했고요. 네. 일산에서 샀거든요. 네. 몰고 대전 정비소로 이제 가서 확인하려고 가는데 소리 엄청 큰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이거 튜닝 됐나? 방방방방거리고 막. 아 누비라 스펙원에 누가 마우라 튜닝을 합니까? 아니 약간 네. 좀 그런 거 같아서 이제 정비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네. 차 튜닝된 거 같다. 네. 근데 보니까 주먹만큼 이만한 사이즈로 뚫려 있는 거예요. 배기통이. 그래서 교체했죠. 10만원? 10만원. 아, 네. 걔는 장안평 가서. 네. 아, 장안평 가서 했어요? 네. 워터펌프랑 타이밍 벨트 교체했어요. 많이 가셨다. 그렇게 딱 세 개 하고 지금 고친 데는 없어요. 아, 막상 이렇게 좀 고치고 하니까 네. 예전에 SM5 탈 때보다 뭔가 재밌어요? 아, 그 확실히 네. 위로가 돼요. 아, 위로가 된다? 네. 그럼 우리 진태기 형님께서는 이 차를 네.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팔아라. 막 네. 얼마 더 줄 테니까. 어, 진짜요? 네, 근데 안 팔았어요.
아, 밀당 잘하시네. 아, 그럼요. 좀 더 가격 올리고 팔아야죠. 아, 회사 대표한테 눈탱이 한번 치는 게 진짜 꿀맛이. 아, 의도는 아닙니다. 의도. 아, 제대로 쳐주세요. 아, 아. 그래서 이 차를 딱 샀어, 사고 나서. 네. 제일 먼저 한 거는 그런 기본적인 정비. 네, 그쵸. 네, 그 외에 어떤 것들 했나요? 이제 차량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칠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네. 도색을 보냈죠, 가을에. 그때 이제 제가 다 내장재 뜯어서 싸기, 최대한 싸기 싸기 해서 지금 칠을 한 거거든요. 그 칠 공임에 이런 거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거에서 좀 절약하고자. 네. 다 이제 제가 분해를 해서 보낸 거죠, 업체. 아, 분해를. 네. 해서 보냈다. 네. 네. 그 비용만큼 세이브가 됐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약간 제가 남한테 좀 못 맡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토, 미디어 오토는 어떻게 진태경한테 맡깁니까? 그것도 본인이 갖고 와야죠. 아니, 대표님, 제가 지금 회사를 남한테 못 맡기는 성격이라 이 회사를 우선 제가 다니는 동안은. 아, 언젠간. 대표님, 사랑해요. 차를 처음 사고 한 행동이 있다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최고 속도까지 한번 쫙. 아. 고속도로 딱 올려가지고. 네? 바로 올려서 사자마자 바로. 아~ 바로 올려서. 몇 가지 나가던가요? 180. 에이, 설마. 어, 이 차 최고 속도가 175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뭐 한. 그래, 내리막 살짝. 뭐 1분 걸렸을까요? 더 걸렸을까요? 좀 걸리던데. 아, 내리막인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래요? 아, 느려요, 차. 아, 참. 아직도 기다려? 사지 마! 렌트해! 시원하게 이 차 어필 좀 해주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세요. 일단 희소성이 있잖아요. 어, 그건 인정. 그리고 또? 에어컨 시원하고. 그리고? 아, 그 고속도로를 엄청 잘 달려요. 고속도로는 다 잘 달리지 않나요? 아니, 물론 지금 이제 나오는 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우리 한 개 줄었다 지금 리액션. 물론 이제 그 25년 전으로. 네. 이 차 동급차, 제가 아반떼 XD 타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좀 시대는 다르긴 한데 주행 안정감은 얘가 더 나았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변속 충격 있습니까? 오! 또 한번 보여주세요. 5단이에요, 설마? 예. 오! 4단! 아, 차가 많네요. 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가변 흡기가 달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변 흡기. 네, 그러니까. 네. 일정 RPM 이상 넘어가면. 네. 이게 쫙 좀 RPM 확 올라가는 그게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마주친 차들 중에 뭐 내가 좀 발랐다던가 아니면 뭐 내 냄새를 풍겼더니 아주 얘가 정신을 못 차린다던가 뭐 그런 차들이 있을까요, 혹시? 차. 네. 사고 대전 가서 정비 한번 보고. 다시 올라올 때 정부 타고. 그때는 아직 그 마우라 수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방방대전을 튜닝카. 네. 마냥 오, 가고 있는데 뒤에 BMW 같은 게 붙는 거예요. 느낌 안 좋은데? 아니, 아니, 일단 붙었어요. 일단. 네. 붙었어요. 아, 뭔 차지하고 이제 살짝 비켜서 보니까 그 M1 사무아이 요즘에 나온 그 전륜구동. BMW. 그 BMW 아니긴 한데. 아, 좀 그래요. 후륜이어야 돼. 그치, 그치, 그치. 어쨌든 지금... 빠르잖아요, 걔도. 네. 근데... 걔는 300마력 정도 할 텐데. 그쵸. 얘는 110마력. 근데. 바로 이제 기어 내리고. 쭉 갔죠. 아예. 얘는 뒤에서 엄청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엄청 빨리 도망갔어요. 잘 따라오잖아요, BMW. 올템 와봐라. 그러더니 좀 멀어지더라고.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지. 아니, 솔직히 진짜였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각색한 건 없잖아요. 아, 실화는 맞아요. 실화는 맞아요. 실화는 맞아요. 아, 짐이 진짜 많이 짐. 짐을 높게 실을 때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 누워도 발 안 나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2열을 플랫하게 했을 때잖아요. 아, 그래도 저 정도에서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 2열에 보니까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이제 옛날 차니까. 가운데 암레스트도 없고. 아, 뭐 저 혼자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이드 미러는 전동이야. 아, 그럼요. 뭐 그럼... 접히진 않아요. 아, 접히진 않지만. 네.
컨트롤하는 게 전동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고 대우차는 미션 엔진은 고장이 안 나는 차다. 아 그렇네요. 아 이 차도 그거 두 개는 멀쩡해요. 그거 멀쩡하고 네. 저는 집에 미션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미션은 어디다 놨어요? 저희 집 자취방 현관문 앞에 딱 미션이 있어요. 아 열자마자 네. 강아지도 아니고 네 그쵸 그쵸 네. 당겨주고 있어요. 이 차에 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하이패스 카드를 안 쓰거든요. 네, 아, 네 이제 네. 그거 접으세요. 이제 네. 이거를 네. 여기다 딱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면? 튀어나와. 오 그렇게 네. 안에 스프링이 돼 있네. 네, 네. 진짜 오. 편해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 이 차 네. 당연히 고치고 정비하는 게 미덕이긴 하지만 어떤 단점들이 있나요? 부품 구하기가 좀 어렵죠. 아 맞아 2년밖에 안 나온 차니까 네. 스펙원이다 보니까 네. 외장 부품들이 세단하고 다른 부품이 좀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뒷문짝 형상부터가 좀 유리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 범퍼도 못 구하고 트렁크도 못 구하고 그 조마조마하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네. 뒤에서 빵 때렸는데 네. 차대가 휘었어요. 아니면 얘가 뭐 원상 복구가 불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그럼 이제 뭐 폐차장 가야죠. 아, 바이차 해체는 해야겠네요. 네, 보내줘야 돼요, 그때. 아. 그래서 저도 맨날 쫄면서 뒤에 한번 보면서 아. 좀, 씨발, 이 새끼 안 멈추는 다음에 좀 앞으로 가지고. 네, 차라리 앞에 부딪힌 게 나으니까. 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브레이크가 좀 밀리죠. 아. 얘 ABS도 네. 없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나요? 아 그쵸 밤에 저기 집에 갔다 오는데 그랜저 확 끼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네네 밀리는 거예요. 아 결국 핸들을 틀었죠. 아 순간적으로 아마 다른 차였으면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 얘가 좀 밀리더라고요. 아 눈이 조금씩 오더니 네 예, 지금 눈발이 꽤 세졌습니다. 다시 한번 뭘 다시 한번 갑니까? 아 지금 아 우리 한균님 귀여웠습니다. 눈이 와서 이 차주님께서는 이거 윈터로 교체를 하셨잖아 타이어를. 네, 그렇죠. 예, 혹시 윈터로 바꾸시고 나니까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해지나요? 사실 윈터 바꾸고 지금 눈 처음 맞거든요. 네. 이제 전에 이제 네. 전에 차도 윈터를 꼈었죠. SM5. 네. 오. 그때는 이제 윈터로 바꾸고 나니까 네. 확실히 눈길에도 잘 가요. 아니 작년에 네. 근데 내 차 생겼는데 눈이 처음 내린대요. 네. 이제 윈터 딱 끼고서 좀 건방지게 생각을 해봤죠. 아 이거 꼈으면 네. 눈 쌓인데 가도 안 빠지겠다. 윈터 하나 꼈다고? 네 그쵸 뭐 사륜차도 아니긴 한데 네네네. 대설특보가 뜬 거예요. 대설특보? 네, 네. 집에서 이제 누워서 폰하고 있는데 네? 이제 특보가 떴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외투 하나 걸치고 그냥 바로 강원도로 간 거예요. 대전. 역시 우리 한규. 네. 이제 강릉 가니까 눈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씨 좆됐다. 좆됐다 약간 망했다. 그치? 그래서 네. 가는데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차가. 근데 그냥,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아, 그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사진으로 제가 빠지고 당겨놓... 찍은 사진? 전혀. 딱 타이어 자국도 있는데 제가 아, 그럴 리가요. 그때 그러면은 네. 그렇게 무모하게 어쨌든 폭설이 왔을 때 윈터를 끼고 갔을 때 제일 크게 느낀 게 있다면? 겨울에는 꼭 끼세요. 아 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아 윈터는? 네. 그래서 이 누비라도 바로 윈터로 바꾸셨구나. 대설특보 뜨면 또 바로 가려고. 아 이거 타고? 네. 와 멋있다. 저 대단하다. 아, 눈 구경 최고죠. 에어백은 있죠?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에어백 없어요? 에어백 없어요. 옵션이었어요. 아 옵션이었어요? 네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차에 열선 당연히 없고 아, 뭐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자동. 아유 이게 돼요. 자동이에요. 제가 심지어 원터치예요. 아 원터치고 뒤에도 사실 돌돌이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게 약간 올드카 타는 사람들은 네. 좀 파가 나뉘어요. 아 현대기아랑 뭐 대우. 네 현대기아 대우 이렇게 좀 나뉘어요. 아 각 파벌마다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밌게. 현대는 차에 손 많이 대기 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선택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 유지보수가 쉬워가지고. 아. 네. 그리고 기아는 네? 좀 쏘시는 분들이 좀 타시더라고요. 세피아. 아, 세피아. 뭐, 캐피탈. 크레도스. 네, 크레도스. 걔네들이 차는 진짜 잘 나와요. 아, 그리고 대우차는? 대우차, 아, 아니, 아니. 일단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대우 많이 타시죠. 아이, 그렇겠네. 아니, 에어컨 잘 나오니까. 아, 내세울 게 에어컨밖에 없으니까. 형님이 그래도 20대 초반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드카, 전에 탔던 SF5, 그리고 누비라 스피건 같은 차들은 사실 여성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 차. 네. 엄마 차. 그리고 오래된 차. 뭔가 차를 네, 좋아하는 네. 사람 아니고는 기피하고 싶은 차야. 어떻게 맞죠. 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탔을 때 반응은 어때요? 이 차 굴러가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문은 자동으로 올라가냐? 아, 진짜요? 이거 타고 왜 맨날 어떻게 서울 다니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장거리 연애하고 아... 서울 대전을 왔다 갔다를 자주 했던 때니까. 그럼 누비라도 키스 타임 가능합니까? 차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죠. 본인.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차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앰비언트 없으면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아, 우리 한규 자신감 좋다. 아, 이제 20대 때는 자신감이 무급니다. 그렇죠. 네? 20대 화이팅. 네, 20대 화이팅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취업도 힘들고 그렇죠. 집 사기도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무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감으로 그냥 밀고 나가주세요. 어찌됐든 누비라 스피건도 차에서 키스타임 가능하다.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이거 차박도 돼요. 이거는 눕힐 수도 있어서. 아, 한규. 그 한규. 아니 그냥. 아니, 한규야. 아 진짜. 아니. 아니 너 대전망신 다 시키냐. 아니 그냥 방법을 대전... 알려드리는 방법을. 타임 가능한 누비라 스펙원의 마지막 한마디 큐. 아 제가 웨건을 좋아하는데 네. 딱 두 대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웨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죠? 한 대는 아이포티. 나머지 한 대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냥 안 듣고 싶은데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다짐해서 말하는데.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누비라 스펙원. 아... 차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다른 차도 참고로 타봤을까요? 안 타보고 그냥 내 피셜로 얘기하는 것만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